우리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이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은혜를 은혜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수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달란트라는 게 우리가 쉽게 달란트 하지만 이 달란트 범위 화폐 가치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뭐 쉽게 말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두세 채 값, 이게 만 달란트라더라고요. 오늘 빚진 자의 종이에 그 빚이 얼마냐면 만 달란트였어요. 여기 1 달란트가 한 지금 4억 2천만 원, 여기서 보니까 계산해 보면 한 4억 2천만 원쯤 된답니다. 그럼 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품값의 비교를 만 달란트하고 그다음에 100 데나리온이라 또한 가지 화폐 가치가 데나리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 화폐 가치를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100 데나리온 정도면은 지금 달러로 계산해 보면 한 6, 7천불 뭐이 정도의 액수라고 봐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100 데나리온이 달란트라 100 달란트라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여기서 뭐 수십만 불, 혹은 수백만 불, 이렇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뉴저지 남부 뉴저지에서 펜사큰이라는 곳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한 20여 년 동안은 어른들만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양로원에서 오랫동안 제가 15년 이상을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사역을 해오고 양로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르신들 여기서 말하는 어르신들이라면은 적어도 70세 이상 80, 90 심지어는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케어에서는 평균 연세가 한70 중반에서 80 중반까지 어르신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 데이케어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인 경우에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세요. 다 교회 거의 다 교회를 다니거나 몇몇 분들은 성당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아닌 혹은 집이 아닌 데이케어라는 곳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그분들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들은 너무나 쉽게 작은 걸 가지고 분노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아주 그 비수를 꽂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분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좀더 가치 있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비유에 대해서 약간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좀 더, 이 성서적인, 이 성경 읽는 그 자체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이 말씀 속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은 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귀한, 더 깊고 더 넓고 더큰 말씀의 가치와 깊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 어떤 아는 사람, 그죠? 동관이란 말은 백 데나리온. 이 사람이 이미 저기 뭐예요?
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을 받았어요. 이미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이 구제를 면제, 아까 신명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면제를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 이상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면제를 받았고 생명을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백 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붙들어 목을 메고 그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 이 돈을 갚는데 그냥 말로 건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을 비틀었다 그래요. 목을 붙잡고 야, 내 돈 내놔. 너 내 돈 백 데나리온 빚진 거 이거 꼭 안 거 빨리 갚어. 안 갚어? 갚겠다고 사정하고 갚겠다고 사정을 하고 빌고 있는 그 친구에게도 이 사람을 끄집어다가 결국은 옥살이를 시키는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합시다. 완전한 복음이라는 게 뭘까? 완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구에게부터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친구, 동관을 내가 백데나리안 구워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은혜를 은혜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은혜를. 은혜로. 은혜로. 은혜를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의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화내시는 분의 대부분이 그 어르신들이 싸우면서 화내시는 부분들의 대부분의 그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 저 권사가 나한테 이랬는데 나는 내 생각엔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지적하고 싸우고 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이 서로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정의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만한 은혜 그 정의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내가 가진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인지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 작가 세르반데스가 지은 돈키호테. 여러분들 돈키호테는 자기 정의에 취해서 자기가 투구와 말을 타고 자기의 창으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찔러가면서 말을 타고 그 자기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던 사람을 우리가 비유해서 돈키호테라고 저 사람은 돈키호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돈키호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찔러야 될 사람들의 목표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나는 인색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내가 생명을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났는데 이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다 한 번쯤은 경험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그 큰 엄청난 은혜를 내가 그 은혜로 나를 감싸고 그 은혜의 빛으로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은혜 받은 백성이니까 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 자아 속에서 솟아나는
욕심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간적인 그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은혜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내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빚진 것들을 내가 베푼 사랑과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갚게 하라 뭐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분명히 진단하고 내 속에 은혜로 채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경험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어떤 명예와 어떤 의욕을 갖고 살아야 될까? 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는 그 은혜를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것을 다 채우기 나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직분받은 자로서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잘 살지만 본질적인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잠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이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교회에다 바쳐야 헌금을 하는 건데 일부를 자기가 빼서 자기들이 취하고 나머지 부분만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적나라하게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은혜를 100%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을 횡령했다라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100% 안 하고 나는 80%만 헌금하고 20%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것인데 내 삶은 100%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20%를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무슨 차를 굴려야 될까? 내가 어떤 명예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내 자아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100%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적 갈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했을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지만 헌금할 때 이런 갈등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저도. 아, 헌금을 했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내 신앙은 내 영적인 삶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인 내 삶이 궁핍하면 아이고 요거 조금 더 뛰어서 우리 애들 용돈이나 좀 주고 뭐 학비에 보태 써야 될 텐데 아이고 우리 차가 고장나서 이거 고치는데 500불도 되는데 요거는 여기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갈등과 내적인 분열이 내 속에 없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100%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은혜대로 갚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또다시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귀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에 누구를 위해서 탕감 면제해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때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속에 꽁수를 만들어서 아 내가 요걸 요렇게 하면 아 내가 좀 더 나아질 텐데 내가 좀 더 잘 살 텐데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걸 소유할 텐데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칭찬받으며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내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과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100%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나는 또다시 나를 닭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목살을 잡고 내 빚을 갚아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자아 때문에 내가 끊기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를 닥달하며 내 자신이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너는 열심히 네 건강을 챙겨야 돼. 너는 열심히 네 자식들만을 챙겨야 돼. 네 자신 네가 하던 비즈니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라는 것으로 내 스스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를 스스로 어디에다 가둬요?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서 내 자신을 그런 곳으로 양육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그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00%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은혜로 이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먹어야 되는 것도,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 것도, 내 모든 삶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마지막 페널티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뤄야 되는 그 죄를 받아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잊어버리시고 삭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자신을 향해서 내게도 그 은혜를 갖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으로 나를 살고 부리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심플하지만 이 간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꽤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제 인생에 겪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내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명분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사역입니다.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르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분들을 섬기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지만 제가 복음을 앞서이고 은혜를 앞세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잘 되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 사업이 잘 돼야 된다라는 노력으로 내 머리를 쓰고 몸으로 육체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내게 탕감해 주신 그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잃지 않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욕심으로, 내 자아로, 내 욕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분들에게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져라, 잘 결혼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경험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은혜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들의 세상 지혜로 은혜를 덮으려 하지 마라. 네가 뭐 우리 여러분들 잘 돼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의사가 돼서 많은 돈을 갖고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몇십만 불 벌었습니다. 몇 억을 벌었습니다. 나는 아파트가 열 채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라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그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100% 만 달란트 받은 우리들은 그 가치를 점점점 깎아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주신 은혜로 내가 그 은혜를 100% 끌어안고 살게 하옵소서.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자아에 끌어올리는 이것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멸시키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시면서 그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